학교에서 그렇고요. 아이의 영어 실력의 필수 조건은 엄마의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훌륭한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선생님의 역량이고요. 자, 아이의 영어 실력의 엄마의 필수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심어줘요. 예를 들어 나 영어 엄마 입장에서 나 영어 발음이 푸른데 영어 네.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주지? 라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돼. 그런데 못해도 네, 오늘은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가 말을 걸다의 저자 이영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로 또 교사를 가르치는 교육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경력 단절이 아닌 육아 경력을 쌓고 다시 글을 쓰고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 중인 이영은입니다. 현재 제가 영어 그림책 하부르타 강의와 예비초등엄마 마음사전 강의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제 수년간 네. 어린이 영어 전문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네. 지금도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어린이들 영어 교육 시키는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네.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사실은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나이가 유아기부터 초저까지예요. 네. 그 친구들의 특징은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자신감이 있고 네. 재밌어요. 선생님 따라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한 가지가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네. 영어에 대한 거부증이 정체기가 네. 오는 것들이 조금은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유아기 때, 초등기 때, 또 중등, 고등기 때 그 적기에 따라서 네.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유아기 때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고학년 때 그렇게 갑자기 영어에 대해서 뭔가 네. 흥미를 잃거나 네. 정체기가 오는 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유치원 때는 엄마, 부모의 기대가 아이들이 조금만 해도 와 너무 잘하네 이렇게 기대심이 좀 낮았을 텐데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다른 아이와 비교를 하고 학습량이 늘어나고 가르치는 그 툴이 바뀌잖아요. 전혀 바뀌면서부터 이게 놀이에서 학습적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와요. 단어 거죠? 외우기가 들어가고 읽기를 해야 하고 거기에다 이제 라이팅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오죠. 그럼 네. 그 고비를 뭔가 넘길 수 있는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누구나 와요.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 네. 운동을 하기 싫고 정체기가 오잖아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요즘 너무 빨리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체기가 와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요거를 극복해서 다시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탕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그 요즘에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해보면은 네. 이제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내기보다 이제 뭐 엄마표 네, 영어, 네, 네, 뭐 아빠표 네. 영어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나이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한계 해요. 있어요? 네. 유아기 때 엄마표, 아빠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단지 네. 아이의 특성을 고려한 재미있는 노출. 그런데 간혹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모국어가 확립이 되기 이전에 조금 학습적으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영어 그림책과 놀이로 재미있게 했는데 영상으로 갑자기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번 시켜봐야겠다. 네. 파닉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떼야지 그때 리딩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지 하는 것들은 조금 모국어가 확립이 되기 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느껴졌어요. 그 제가 이제 영어를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제 막 네. 유치원에서 영어 조금 배우고 맞아. 3학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네, 배웠거든요. 네. 그때 알파벳 배우고 막 네. How are you? I'm fine. 이런 거 배웠는데 요즘도 그렇게 교육을 하나요? 그렇죠. 지금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공교육에는 영어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를 처음 하는 아이는 지금은 네. 거의 없죠. 그럼 몇 살부터 보통 시작을 하나요? 보통은 요즘에 이제 엄마표 영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작이라는 게 학습적인 시작과 노출이 다른데요. 노출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영어 그림책을 들려줄까 하면 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네. 라고 해요. 네. 그건 노출이고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국어가 확립이 되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아이에게 다가가면 좋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이제 쭉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시켜 노력을 네네. 하고 네네. 영어 유치원에서부터 막 학습을 네네. 시키고 네네.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네. 빨리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오히려 일찍 시작한 게 독이 된다? 네, 저는 제가 영어 강사를 했고 또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네. 저희 아이에게는 크게 일찍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파닉스 네. 같은 부분도 저희가 한글로 말을 잘할 수 있을 때 네.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배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영어도 내가 재밌어하고 어느 정도의 흥미가 있고 그리고 모국어 확립이 되고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면 5세 때 6개월 걸릴 거 1, 2학년 때 뭐 일주일 정말 잘하는 친구들 일주일 네. 한 달만 해도 마스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일찍 네. 예, 학습적으로 다가가는 거는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영어 교육의 적기는 몇 살이고 네. 그 일찍이라는 표현은 몇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기라고 하면 학습적인 네. 적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노출의 적기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 노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도 해주면 너무 좋아요. 네. 예, 저는 제가 만삭 때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노출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노래도 들려주고 CD도 들려주고 엄마가 스토리텔링도 해주고 그런 노출에 적긴 어릴수록 좋아요. 왜? 아이들은 음각에 굉장히 그 청각에 예민하거든요. 네. 유아기 때는. 근데 이제 학습적인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적어도 1, 2학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에 1, 2학년 때 되면 인지능력도 함께 형성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모국어 확장과 문해력이 자리가 잡힐 줄 그때 학습적인 부분도 들어가면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언어 영역을 타고난 친구 몇몇 친구들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일찍 해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저희 아이를 비롯한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조금 그 시기가 학습적으로 다가가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가님의 책 제목을 보면 이제 하부르타라는 네. 이제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이 하부르타 교육을 시키신 거죠, 실제로? 시켰다기보다는 네. 계속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죠. 그럼 이 하부르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고 왜 이 하부르타 네. 교육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육아서를 많이 읽다가 보니까 하부르타라는 걸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네. 하부르타를 파게 됐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하부르타가 우리나라에 너무 교육법적으로 들어와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저희만의, 저만의, 저와 아이만의 그 문화로 네. 유대인처럼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하부르타는 아이와 마음,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 시간을 하부르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하부르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번에 챗GPT가 나왔잖아요. 네, 네. 굉장한 센세이션을 너무나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많은 이슈가 발생했는데 간혹 부모님들 중에서 너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새로운 인공지능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실 때 저는 하부르타 하길 너무 잘했다. 역시 질문의 힘은 막강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챗GPT에게 보통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질문. 그런데 활용을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더 세심하고 자세하고 또 자기의 관점으로 질문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거의 베이스는 바로 질문의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힘은 유아기 때부터 아이가 부모와 또는 선생님과 끊임없는 대화와 좋은 질문을 받았던 경험 또 좋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하부르타를 하고 있고 또 하부르타에 대한 힘을 믿어 의심치 않죠. 하부르타 교육의 뭔가 핵심이랄까 이게 네.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생각이 있어야 있어야죠.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그 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네. 정답만 빨리 말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한 친구들은 스스로 무슨 상황을 만나던 어떤 책을 보던 네. 어떤 상황에서든 왜 그러지? 이 이유는 뭐지? 이게 나한테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네. 라는 걸 장착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4년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문제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첫째가 네. 챗GPT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걸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래서 보면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네. 간판을 보고 엄마 저 식당 이름 왜 저렇게 지었을까?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 그렇게 조금 훈련이 된, 예, 그게 생활화된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습관화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새로운 인공지능이 점점 더 개발돼서 더 상용화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이렇게 휘둘리고 따라가고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본인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또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 이제 그 유학도 다녀오셨고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신 이제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대체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가르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본능이에요. 내 아이의 네.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그쵸. 싶고 단점을 장점으로 완화시키고 싶고. 그런데 저희 아이들 요즘에 선생님 너무 많아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 수영 선생님, 뭐 태권도 선생님.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떡하니 네. 엄마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 엄마표 영어에 성공하는 사례들의 공통점은요. 네네. 엄마가 선생님이 되려고 한 것보다 네. 조력자 혹은 함께하는 동료 했어요. 같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럼? 네, 실제로 오. 그런 분들이 성공 사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엄마의 로드맵대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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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면 돼. 그럼요,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죠. 마지노선 있죠. 2학년, 3학년. 네. 어쨌든 공부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치려는 생각보다 네. 내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영어를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할까? 라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어떻게 아이에게 확립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엄마표를 하시지만 어느 순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그 불안감, 조급함,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그것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하시거든요. 질문을 조금 관점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이에게 항상 엄마가 너가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건 뭐가 있을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줘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도는 엄마에서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아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엄마표 영어가 만약에 그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한다는 관점이라면은 뭐 작가님이야 뭐 유학도 갔다 오셨으니까 영어를 잘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4년제 대학 나와도 영어를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의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다고 보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통계적으로도요. 아이의 영어 실력의 필수 조건은 엄마의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훌륭한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선생님의 역량이 자, 아이의 영어 실력에 엄마의 필수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영어에 대한 긍정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영어 엄마 입장에서 나 영어 발음이 구린데 영어 너무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주지? 라는 게 아이에게 전달이 돼. 그런데 못해도 괜찮아. 요거 조금 그림체 쉬운 것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모르는 단어 발음이 나왔어요. 오디오 한번 활용하면서 해볼까? 라는 걸 정말 더 많이 배워요. 그런 아이들이 영어 정체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 모르지만 이렇게 해냈어. 엄마의 영어의 실력이 아니라 엄마가 영어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